이번 주 실검. 6위는 임창정 결혼 발표. 가수 임창정 씨가 내년 1월 6일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창정 씨의 피앙세는 18살 연하의 요가 강사로 두 사람은 내가 저지른 사랑 뮤직비디오에 함께 얼굴을 비춰 화제가 됐는데요.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네. 순신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지난해 5월 알콩달콩 열애를 시작한 두 사람. 연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순심이라는 애칭뿐 아니라 앨범 수록곡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아들의 아빠인 임창정 씨는 이제 곧 네 아이의 아빠가 될 예정이라는데요. 좋으세요. 그럼 좋아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임창정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5위는 가요계 3대 기획사 경쟁. 최근 가요계 3대 기획사 자존심 싸움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내 가요계에서 가장 큰 기획사로 손꼽히는 3사의 소속 가수들이 동시에 활동 소식을 알리며 격돌을 펼치게 됐는데요. 먼저 기획사 맞대결의 차트를 끄는 JYP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 TT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대세 아이돌임을 입증했죠. 이에 맞서 SM의 음원팀 태연 씨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신곡 발표와 동시에 막강한 차트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현, 시우민, 지훈입니다. 이어 엑소의 첫 유닛 챈백 씨도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완전체가 아님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죠. 또 YG 신예 걸그룹 블랙핑크도 컴백을 알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죠.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